열심히 준비해서 9월달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이제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와요? 마이크 이거 조금만 더 잡아주세요. 소리 볼륨 조절 혹시 가능한가요? 가을이 마이크?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이번 코너는 지목 토크인데요. 지목 토크 나나나입니다. 나나나나. 저희가 질문지를 이렇게 하나씩 뽑을 건데요. 뽑은 질문 내용에 해당하는 멤버를 손가락으로 저희 멤버들끼리 너 하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우리 저희 멤버들을 지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에 해당되는 질문에 해당될 것 같은 멤버다 하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지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자, 우리 멤버들도 지목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네. 우리 세빈이 막내 세빈이부터 네. 뽑아볼까요? 어, 그럴까요?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나네요. 저는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SIS에서 잠이 가장 많은 멤버는 누구일까요? 자, 마음에 준비하셨나요? 그럼 뭐. 그거는. 아, 근데 나는 약간 애매한 것 같잖아. 원래는. 나 잘 모르겠는데? 쉽잖아.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 쉬운데. 일단은 해볼까요? 약간 잠자는 시간이 달라서 그런 걸 부르는 건가요? 네. 한번. 네? 힌트요? 힌트!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자, 여러분, 손가락에 준비해주시고. 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네. 찍어주세요.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얍! 가을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 아, 대박. 자, 우리 가을 여러분들도. 제일 많나요? 오, 네. 가을이가 굉장히. 가을이 양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정말 원래 지금은 잠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근데 지금도 잠이 많나요? 아, 네. 지금 잠이 많은 것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잠 자는 시간은 멤버들이랑 비슷한데 자꾸 배그한다고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는 자고 거예요. 늦게 일어나요. 네. 네. 제가 원래는 막 하루에 18시간, 15시간 막 이렇게 잔 적도 있고 진짜 잠이 많아서 금요일날 잠이 들었는데 이후날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잠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저희 멤버들이랑 다 비슷해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네, 굉장히 배그를 하면서 스케줄을 함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분 누가 뽑아볼까요? 다음 누가 뽑아볼까요? 자, 우리 민지향 뽑아볼까요? 민지향 언니가 이거 도전 골든벨. SIS에서 반전 매력이 있는 멤버는? 아, 이거 막상막하 아닌가. 좋네요. 날 수도 있고. 막상막하요. 날 수도 있고. 한번.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과연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멤버는 과연 저희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 또 누가 반전 매력이 많은지. 반전 매력 저는 세빈이도 굉장히 반전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저요? 원래 되게 귀엽고 예쁜 친구인데 안 이뻐요? 생각보다 귀엽지 않아요? 잠깐만요. SIS로 하실게요. 네, 최문조 이세빈 안 됩니다. 네, 가을 세빈으로 갈게요. 네, 네, 그런 관계로 했을 때 이제 네. 세빈이 굉장히 예쁘고 또 여성스럽고 아닙니다. 오늘 의상도 굉장히 하늘하늘한 거 입고 왔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사실 성대모사도 되게 잘하고 끼도 많은 친구고 사실 좀 웃겨요. 많이 웃긴데 사실 V앱에 진짜 3분의 1도 안 보여줬습니다. 진짜 세빈 자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진짜 정말 자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일 나죠. 보시는 맛이 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제목을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되게 많이 엇갈렸다. 나? 달량! 우리 달량! 재혜 언니를 찍었습니다. 아, 재혜 언니! 민채 언니랑 달 언니랑 완전 막상막한데요? 전 가을이요. 아! 가을은 달 찍었는데? 다 엇갈리네. 아, 가을 언니가 3명! 4명! 더 4표! 4표? 가을 언니 1표! 맞나요? 우리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팬분들은 달? 달? 엘이 민지도 많아요. 달! 달도 있고 N이 많습니다. N도 많아요? 민지도 있고 뭐지?
이거 반전 매력은 굉장히 고루고루 우리 멤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매력인 걸로. 결국 정답이 네. 없는 거네요. 아~ 다란니가 많이 뽑힌 이유가 또 있어요. 많죠? 다란니가 아, 굉장히 차갑게 생겼지만 요즘에 애교를 굉장히 많이 부리거든요. 양갈래하시고 보이시죠?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서 애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교 진짜 잘해요. 귀 이마에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아, 오늘 아연 언니가 데뷔 최초로 양갈래를 하고 왔어요. 양갈래를 최초로 보신 팬분들이에요. 네. 비하인드가 자기가 어색해서 이거 머리를 몇 번 풀고 다시 하고 한 세 번을 풀었다가 다시 묶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의도한 머리가 아니라 원래 헤어를 할 때 이런 머리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원래 양갈래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결 웨이브를 좀 넣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헤어 선생님께서 넣다가 뭐 따시다가 묶다가 이거 귀엽지 않아? 그래서 변명 타임인가요? 아,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숨겨진 애교가 어디 있다는 네. 거? 지금 보일까요 바로? 지금 벌써 애교 지금 시도 거시고 올라온다 올라온다 둘이 셋 넷 네? 지금 벌써 애교 나왔어. 아직 그런 거 없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현실 만나게. 지금 좋아 죽는 분 한 분 계시고. 네. 여기. 다음 때 한 분 계시고 세 분 계시고. 네. 다음 네. 질문 뽑아볼까요? 뽑아보자. 질문 네. 그럼 우리 가은이가 한번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뽑았어요. 따단 딴 따단 딴. 딴딴 SIS에서 건강관리에 관심이 가장 많은 멤버는? 이것도 약간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건 쉬워요. 이건 쉬워요. 쉬워요? 이거는 은근히 쉽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나는 누구? 승희 전 지현 약해요. 그럼 저는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 엔언니가 가장 많네요. 민지 우리 승현이가 먹는 거를 잘, 그러니까 네. 건강식을 잘 챙겨 먹는 거 맞아요. 그 건강식이라기보다는 네. 몸이 허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홍삼도 챙겨주시길래 먹어보고, 뭐 영양제도 챙겨주시길래 먹어보고 먹다 보니 뭐 또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뭐 이제 아침에 너무 밥 먹기에는 살이 찔 것 같으니까 뭐 이제 야채랑 이렇게 뭐 이렇게 과일이랑 갈아서 뭐 계속 자주 먹고 선식 이런 것도 자주 먹고. 자 되게 별로네요 나. 여러분 애니 19살입니다 여러분. 아니, 19살 입맛입니까? 근데 팬 여러분들이 챙겨주신 홍삼을 그렇게 잘 챙겨먹어요. 저희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빼서 먹고 했긴 했는데 굉장히 잘 챙겨먹네. 먹다가 뱉을 수 있잖아요. 네. 쓴 걸 굉장히, 굉장히 쓰더라고요. 굉장히 쓰겠습니다. 네,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겨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네, 이쪽만 그러면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달량이 한번 뽑아볼까요? 이거 판 접힌 건 뭐죠? 뽑은 거예요, 뽑은 거. 아, 뽑은 거. 그럼 잡고 있으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따단 딴 따단 딴. 아, 이거는 쉽다. 그냥 뭐 이미 다 아시는 거. 아, SNS에서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 바로 갈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머리를 한번 굴리세요. 지금 애교를 딱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을까? 애교인가? 여러분들? 아니, 약간 멤버들은 애교인가 예능인가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자기 자신을 뽑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애교를 아~ 자 예능으로 가냐 아니면 팬심으로 가냐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자 지현이 지금 몇 표죠? 야 그러지 마. 지현이 몇 표죠? 나 너밖에 없어 왜 그래. 아연 언니 두 명. 지현 언니 두 명. 두 명. 세빈. 두 명.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세빈이를 베이스로 깔고 넷 언니들이 아 그럼요. 좋아하세요.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언니들 애교를 보기는 거지. 아니 지금 너무 좋아하고 계셔서 세빈 씨가 한번 해야 돼요. 저요? 세빈 씨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빈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거. 교과서적인 얘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교과서적인 얘기. 네. 예. 언니들한테 모범을 한번. 이게 애교다. 이게 이세빈의 애교다. 부담되죠. 이게 SS 막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애교가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애교가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애교야. 우리한테는 애교야. 애교야. 저희가 요즘 정말 세빈이가 밀고 있는 성대모사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니 근데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아니 귀여운 게 아니고 약간 그냥 언니들 웃기려고. 이거 동생들이 아주 언니를 이게 맨날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부끄러운데. 자, 지혜가 부끄러워 지혜 뽀! 아, 시키면 어떠셨어?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넘어갈까요?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갑시다. 다음 질문은 애니가. 네, 우리 애니가. 저는 SIS에서 가장 소녀 감성인 멤버는? 아,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좀. 누구래요, 소녀 감성? 소녀 감성이 어떤 걸 말하는 거지? 약간 달보고 약간 달에 빠진다?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맞아요. 골라볼까요? 한번? 전 소녀 감성이 거래요. 소녀 감성? 일단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역시. 잠시만요. 두 분 손이 좀 고정되신 것 같은데 아까 또 자꾸 저를 찍는 모든 저를 자 민지 언니를 바꿀게요. 네, 자 민지 언니가 체납표예요. 체납표 팬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민지 언니가 강아지를 또 굉장히 좋아해. 이런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네, 저희가 연습하는데 이제 연습실에 책상에 이제 다 같이 앉아서 이제 먹었는데 민지 언니가 갑자기 보더니 가와이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와이 멋이야. 그래서 언니가 자꾸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 언니 지금 뭐 먹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민지 언니 보여주면 이제 뭐 강아지가 막 사람한테 안겨 있는 거 있잖아요. 막 그 큰 인형, 큰 강아지가 이렇게 사람한테 안겨서 막 올라가는 그런 거? 그런 걸 보고 약간 굉장한 감동을 느낀다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요? 네. 또 우리 민지가 아까 혼자서 이렇게 감성적인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되게 이상한 사람 같아요. 예술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충분히 그런 시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 민지가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도 많고 의외로 정말 소녀적인 감성이 정말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저것 같아요. 잔인한 것도 못 보고 무서운 것도 못 보고. 맞아. 근데 요즘은 저희가 막 보니까 한쪽 눈으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봐요. 좋다.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만 그러면 하나 뽑아볼까요? 자, 이거는 뭔가 언니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해볼까요? 네네. 하나, 둘, 셋. 지혜언니. 아, 나 지혜언니 지혜언니 우리 팬분들의 지혜언니요. 지혜언니 나요? 지혜언니가 많아요. 지혜언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뭐요? 이번에 민지언니가 이제 시크릿 다이어리에서 여러분 민지 언니 시크릿 다이어리 보셨어요? 맞아. 저희가 그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완전 웃음 찾느라 주는 줄 알았는데. 맞아. 그거 할 수 있어요.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내가 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마이크 좀 안 오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거죠? 제가 하체를 발명했어요, 여러분. 네, 제가 그저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하체를 발명했는데요. 오케이. 앨범 찍어요. 아, 빼주세요. 그 제가
아 이거 뭐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요즘 앨범 준비와 아 컴백 준비, 이집 준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똑같은 소리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집 준비와 그리고 분명히 저희는 이제 시크릿 다이어리라고 이제 일기를 쓰는 거라는 팬분들한테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이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기로 들리시나요? 한참 브이앱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브이앱을 찍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청 놀렸어요. 저희가 막 따라하면서 민지 하트 이제 뺏을 거라고. 네, 아무튼 여러분 사랑해요. 아, 네, 자 민지 한번 이어 하트 가주세요. 가볼까요? 네. 민지가 개발 해주세요. 이거 힘을 한번 보여주세요. 짠! 하나, 둘, 셋, 짠! 성공하셨어요, 우리 민지 언니. 네, 감사합니다. 한번 더 볼까요? 네, 그러면은 라스트로 우리 막내 세빈이가 한번 더 두 개밖에 없지만 네 왼쪽이 좋으세요? 오른쪽이 좋으세요? 저는 왼쪽이요. 왼쪽이야. 어, 너 왼손잡이니까 왼쪽. 아, 저 왼손잡이니까 넘어갔다. 왼손잡이야. SIS에서 눈물이 가장 많은 멤버는 이거 그래도 약간 알 것 같아. 나도 알 것 같아. 나 모르겠어. 우리가 별로 안 울었어. 나 이거 정말 알 것 같아. 아 이거는 갈까요? 별로 안 울었어. 약간 서로 어깨 동무 하지 마요. 진짜. 울 거예요. 울 거예요. 약간 오늘 가장 춥게 입은 멤버가. 아 춥게 입은 멤버. 아 오늘 다들 아, 근데 다들 시원하게 입으셔가지고. 하나 셋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셋. 나 N이. 저도 N. 어? 나 지혜 언니. 지혜 지혜. 여러분 이거 1번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빨리 화장실 가봐요. 아니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일본에서 이번에 공연을 하고 왔잖아요. 하고 왔는데 저희가 맨 마지막 공연에서 정말 너무 감동 깊은 그런 이벤트가 이벤트를 받았어요. 저희가 받아서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일본 공연이 끝나고 바로 이제 팬사인회가 있어서 저희가 화장을 고치고 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기실에서 저희끼리 부둥켜 안고 울고 이제 끝나고 이제 제가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지혜 언니가 정말 한 10분, 20분 지나도 눈물 안 멈추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놀라서 막 영상 찍고 놀렸는데 막 아, 그만 찍어! 이러면서 막 눈물을 계속 눈물을 흘리잖아! 아니 언니가 울고 있는데 제가 막 깜짝했거든요. 핸드폰 들리면서 안녕하세요 거핀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되게 깜짝했어요. 근데 언니가 울면서 아 그러니까 또 눈물 나잖아 이 영상이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거핀이가 한번 한 4탄인가요? 약간 연습생 때는 언니가 리더다 보니까 약간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SNS로 데뷔를 하고 나니까 눈물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소녀세요 선배. 아, 죄송해요 언니. 그렇죠. 아니요 전혀 죄송해요. 잘할게요. 아, 그러니까 뭔가 그게 아니고 이제 연습생 때는 되게 강하게 열심히 이제 해야 되잖아요 데뷔를 위해서.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나니까 다 솔직히 다 가족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또 가족이 가족이 됐는데도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는데 네, 연습생 때 무섭게 했던 소리인가요? 네. 네. 아, 지금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아니 일본은 어쨌든 아, 비하인드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맨 영상을 뽑도록 할게요. 아, 예. 또 세빈이도 아, 아까 표를 많이 받았는데 세빈이가 눈물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이제 언니들이 장난을 좀 쳤어요. 왜 그래요? 그 장난을 좀 쳤더니 여러분, 그, 속상한 거야. 맞아. 그 가피디 세빈이 옷장 라이브 보세요. 옷장 라이브?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아니 저희가 이거를 제가 가피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한 내내 올려줘야 되는데 맞아요. 세빈이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세빈이가 찍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자꾸 막 아 뭐 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지마 이러면서 우리가 막 되게 좀 장난을 놀렸는데 얘가 운 거예요. 제가 근데 하고 싶은 거야. 아니 하고 싶은 거야.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 안 찍는다는 거. 자기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그리고 계속 찍어준다. 와리스 러브로 막 노래를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을 언니가 다른 영상을 막 팬매니저 언니한테 보내면서 어 오늘 이걸 올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웃겼던 거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왼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 영상을 똑같이 찍고 문주 언니가 아니 가을 언니가 정면에서 찍고 있었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그때도 자기 본인만의 개인가 있었거든요. 와카다 포이버!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하도 울길래 와칸다 포에버 해봐, 와칸다 포에버 해봐 했더니 울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되게 귀여웠어가지고 이제 재밌었던 운 기억으로 맞아요. 나중에 영상에만 탈 수 있으면 자, 팬 여러분들이 간곡히 감당되면 아 그럼요 본인만 허락을 한다면 어쩌든지. 근데 그 옷이 굉장히 신기한 게 이제 세빈이가 연습복을 안 챙겨서 지혜 언니 아이언 매트가 있거든요. 아이언 매트 입고 와칸다 포에버를 매트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풀 수 있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 너무 솔직히 저희가 숨은 일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영상들이나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우리 팬 여러분들께 더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질문, 지목 토크 너너너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한번 다음 네. 코너로 넘어가보면 저희 오늘 게스트 초청되어 있습니다. 이제 8월달에 데뷔를 하시는 열두다 언니들이 저희 이렇게 오늘 한다고 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러 오셨는데 여러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언니 열두다 언니들 입장해주세요. 빠빠빠빠. 오늘 세빈이랑 의상이 세트인데. 12달입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저는 언니 나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언니들이 노래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 실력 보컬 우리 여자 보컬리스트 분들이세요. 그래서 한번 언니 곡 소개, 오늘 부르실 곡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불러드릴 곡은 저희가 8월에 첫 음원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저희의 직접 작사 작곡한 1초라는 노래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멋진 꿀밤 파티에 SIS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멋진 무대 부탁드릴게요. 오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사인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걸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세민이 뽑아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엄청 많다. 제발 한 번에 뽑히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두구두구. 48번! 어, 48번. 오! 보라! 어떻게, 오케이. 이것도 퀴즈예요? 아, 이것도. 아, 이거요? 이것도 그러면 네. 우리 세아가 오라 저랑 게임을 하셔요. 오호라. 인물 퀴즈예요. 인물 퀴즈. 아, 인물 퀴즈. 인물을 맞추고 3초 안에 대답하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잘하실 수 있죠?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자신이 있으시다고. 이길 자신 있어요? 아, 제가 맞추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팬 여러분과 함께 저희 팬 여러분들이 먼저 맞추시면 사인 선물 드리는 거고 우리 네. 세민이 형이 이기시면 팬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팬 여러분, 팬분 혹시 아까 몇 번이라고 했죠? 48번. 나오셔서 진행을 할까요? 네,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나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물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덜 열심히 해볼게요. 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옆에 아 근데 또 승부하게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이좀 도와주세요. 맞아요. 아, 네네. 어떻게 하죠? 가입시다. 레고 네, 한 10문제를 드릴 네, 건데요. 10문제 중에서 더 많이 맞추신 분께 이제 선물을 네.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마이크 한 번. 네. 와. 이걸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 죠. 네. 자, 무거우니까 Let's go. Let's go.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자, 바로 대민. 오. 아니, 근데 종이 뒤에 글씨가 써 있네요. 아, 아. 뭐야? 아, 약간 제가 조금 한 발짝 늦게 했어요. 오케이. 이거 그러면 시험 삼아. 세민이 예리해. 아, 그러면 시험 문제였던 걸로. 그럼요. 가볼까요? 네.
자, 아, 다시. 자, 다시.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성공이 선배님. 오케이, 세빈님 1점. 네, 1점. 아,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몇 점이에요? 10, 10 문제 중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1대 1이에요. 1대 1입니다. 오! 좀 어렵다 이거는. 어려워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우리 팬 여러분들도 보여 드릴게요. 누굴까요? 이걸 샘 해밍턴 선배님 아들. 그쵸. 아들 이름이 샘. 아들이 두 명 있어요. 샘. 벤틀리. 어, 어, 어. 자, 근데 벤틀리가 있고 한 명 더? 하나 첫째 아들 샘. 샘. 우리 나 뭐야? 윌리. 윌리. 야! 와. 대박. 2대 1이에요? 네, 1입니다. 어, 이 사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누구신지 딱 한눈에 보면 아실 것 같긴 한데. Let's go, let's go, let's go. 하나, 둘, 셋. 아, 어? 피어 선배님. 아, 맞나요? 아니요? 네, 정답입니다. 어, 피어 선배님. 블락비 피어 선배님. 아. 조금 사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 이거는 한 번에 알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좀 헷갈리려나? 아닌가? 준비. 하나, 둘, 셋. 이등. 다시. 서인. 모르시면 또 힌트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팬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아, 1년. 와! 오케이, 4대 2. 맞나요? 그러면 여섯 문제. 이제 네 문제 남았습니다. 어, 네 문제. 어, 이거 진짜 2. 쉽다. 이건 진짜 쉽다. 이거는. 둘, 셋. 아, 아, 오, 와. 어, 이것도 쉬워요. 배우분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고. 고준. 와. 아니 뭐야 하시는. 아, 아니, 아, 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맞추셔야 돼요. 너무 어렵네요. 자, 우리, 어, 이거는 취, 자, 여기에 자 네. 라스트 문제죠 이게. 어, 라스트. 네. 자, 이거를. 쌍둥이들이에요. 아, 쌍둥이들이에요? 또 슈퍼맨에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현재요? 네, 하지만 다둥이 아버님의 버전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아! 아! 이렇게 스코어가 몇 점이죠? 이렇게 스코어는 거, 아, 쉽네요! 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빈이 무엇이야? 네, 혹시 그러면 우리 세빈이가 여기 우리 사인지에 이름을 적어드리고 뭐야? 사인을 해드리는 걸로 할까요? 저 주신 잘 들으세요. 성함. 축하드려요. 여자 굉장히 잘하시네요. 와. 네, 잘 맞추셨어요. 세빈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답 소리가 막 들렸는데.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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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는 다음 또 문제를 넘어가 보면 또 누가 어떤 멤버 뽑아보고 싶으세요? 하고 싶다. 우리 자신 있다. 엔딩이 한번 이번에 아, 네, 네, 네. 들어갔도록 하죠. 엔딩이 한번 뽑아주세요. 네, 한 번만 뽑혀야 돼. 어머, 까시렉이 아프다. 까시렉이 아파요? 까시렉이 뭐야? 자, 준비. 과연? 8번을 원하신다고. 아, 18번이요? 18번이요? 아니요, 38번. 아~ 진짜예요, 38번. 38번 있으신가요? 혹시 38번? 없으신가요? 그러면 한 번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까요? 네. 안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1번. 1번 누구세요? 28번. 오! 잘못 걸렸는데요? 대박! 잘못 걸렸다뇨.
대박. 아, 제가 네, 이거 이제 게임을 해주세요. 어, 혹시 게임이래. 게임 자신 있으신 게임 있으신가요? 네, 저 배그야. 아, 한국이. 아, 나 이거 진짜 못해. 왜요? 한번 해주세요. 짜잔. 아, 돌산소가. 아, 이 게임 아세요? 마이크 좀 하나 드릴까요, 우리? 네. 자. 네, 동물사다 게임. 재밌겠다. 아~ 질문은 멤버들이 번갈아 가면서. 네, 한번 좀 같이 사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아, 좀 오세요. 약간 이 아이컨택이 한번 갈까요, 그러면? 아이컨택이요? 부끄럽게. 아이, 네. 부끄럽게. 자, 아이컨택 가겠습니다. 네. 아, 5초 가겠습니다. 진짜. 하나, 둘, 셋. 1, 2, 3, 4. 오! 아니, 여기 아이컨택이 아니라 그냥 눈을 감으시면 돼요. 윙크를 아직 몇 번을 하는지. 눈에 약간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네. 웃으시라고 윙크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게임 시작해서 약간 저를 봐주시고 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게임을 이렇게 될 거라서. 네. 일로 오시죠. 네. 그러면 일단 동문서답 게임 여러분 아시죠? 어떤 문제를 내도? 반대로. 아주 이상한 말을. 네. 아주 이상한 말. 아주 이상한 말. 반대로 되는 말. 그래서 한번 일단 연습 게임을 먼저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오늘 뭐 먹었어? 저 지혜 언니요. 어머. 얘 말 돼요! 아, 말이 되면 안 돼요, 세빈 씨. 말 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러면 탈락이에요. 방송 불가. 방송 불가. 방송 불가. 자, 참고로 세빈이 18살입니다. 네, 그럼 다시.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아직 연습 게임이에요. 아, 연습 게임이니까. 아, 제일 좋아하는 색은 뭐야? 아, 이렇게 늦으시면 안 돼요. 3초만에 하 아, 저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아. 그냥, 완전 색깔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빨리 먼저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진짜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우리 서로 이름을, 그러니까 저요께서는 먼저 들어주시면 제가 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여러분 질문 가겠습니다. 네. 3, 5. 저, 8. 오. 제가 보기에는 승윤이 진짜 몰랐어요. 승윤이는 얘 부부단이었나요? 이렇게 예. 부부단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 1대0. 네, 정답입니다. 네, 오늘 끝나고 뭐해? 조명. 뭐라고요? 저요. 조명. 조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뭔가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조명을 달러 가는 거죠? 조명을 달러 끊어. 아, 이거 말이 안 돼. 세빈 씨. 세빈 씨 평파 판정 안 돼요. 조명을 달러 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판정 안 될게요. 지금 몇 대 몇이죠? 지금 아직 1대 0인데 여기 조명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조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끝나고 조명을 치운다? 아, 근데 약간 조명... 눈 피하시는 거 보니까 탈락인 것 같아. 역시 틀린 걸로. 틀린 걸로. 그러면 2대 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어렵다. 나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아, 근데 진짜 어렵다. 근데 그 다음 문제를 해볼게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어제 야구장에 갔어. 질문이 끝나게 도전. 언니 조금 스릴감 있게 조금 빨리빨리 해보면 안 돼요? 빨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가방. 사과가 맞아. 저요 해주셔야죠. 저요. 제가 빨리 사과가 맛있어. 오케이. 아, 와 이런 거 오네요. 오네요. 아, 나도 이런 거 할까 봐. 우리 애니 불쌍해. 한 번도 안 저 약간 승부욕에 약간 낭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바로 빨리 하겠습니다. 피자 치킨 중 하나만 골라. 자야. 새싹이 파릇파릇. 오. 오케이. 이거는 좋아요. 비빔밥이죠? 이게 오늘 1위죠? 네, 오늘 1위입니다. 네. 따라잡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해 주세요. 여행 가고 싶은 날은? 자요. 세빈이가 동글동글. 동글동글이요? 아, 맞아요. 이런. 아, 동글이. 그 약간 미리 좀 생각하고 있죠,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듣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생팬이었어요. 5대 2예요, 갑자기. 승현아. 네. 오늘 양치질 네. 했어? 저요. 아연이가 너무 예뻐. 어! 아연이가 예쁘신 건가요? 어떡해. 아연 언니 마사. 아연 언니는 치아까지 예쁜 걸로 할게요.
네, 6대입니다. 좋아. 아, 센스가. 아, 센스가 너무 넘치세요. 그 다음에, 아, 할게요. 좋아하는 동물은? 저요. 세빈이 게임 못해. 아! This is fact죠. Fact. Okay, fact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탕수육은 부먹지 마! 아, 이거는 치킨에 양념이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때, 어, 이제 칠 때. 할 때 2? 어, 할 때 2. 아, 맞아요. 라스트 문제 한 번만 더 갈까요? 네. 네. 어, 내일이 토요일인가? 저요!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졌습니다. 그래도 네. 센스 있게 졌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 팬분 성공하셨고요. 우리 승현이가 네. 성함을 써주세요. 팬열이가 저희 이 사인은 여기 오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진짜 직접 네. 출발하기 아유, 전에 방금 썼어요. 전에 써가지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 잉크도 네. 마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자, 너무 센스 넘치는 답이 너무 재밌네요. 아주 너무너무 재밌다. 아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더우시겠다. 아 저 앞에서 네 이렇게 말씀. 더우시죠? 네. 이게 체온을 1도? 아 진짜? 아 이걸 몇 번 누르면 아, 좋아. 많이 더우세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 이거 체온이 1점 몇 도 내려주게 해준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 저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들고 다니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됐나요? 네! 아 네! 우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심히 가세요. 와, 감사합니다. 조심히 그 다음 문제. 네. 다음에는 우리 다른 언니가? 다리가 뽑아볼까요? 네. 아 하이. 야, 감사합니다. 네, 저 과연 이번에 어떤 우리 몇 번 팬분이 뽑히게 되실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희한하면 지혜 이러면은 쌍거. 근데 5초 안에 정답을 먼저 다섯 문제 맞죠? 다섯 문제를 먼저 대답을 하시는 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우리 가을이랑 민지가 한번 이쪽에 와주셔서 네. 질문을 우리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Let's get out. 나 아기? 아! 정답입니다! 이제부터 자유를 외쳐주세요. 몰라도 자유부터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오케이 괜찮아요. 자, 둘, 셋! 이응 이응 저요. 영웅. 오!
2대 1 아니에요? 1대 1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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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조용히 하세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저요. 감사. 오! 4대1. 4대1, 4대1. 4대1. 하나, 둘, 셋! 저요. 저요. 네! 수영. 오, 수영!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팬분들이 너무 게임을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겨를이 없네요. 게임 탈 때 뺏기겠어. 다리! 우리 다리가 너무 잘해서 우리 오늘 다 지겠다. 그러니까 몇점 있지?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배그 도입하라. 도입하라. 김성현이요. 성현, 김성현. 축하드립니다. 뚜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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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센스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진짜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럼요. 네, 우리 팬분들 밥 먹고 깨끗하셨나봐. 네, 축하드려요. 어, 포카도 다르더라고. 운명이었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첫 생일이었죠? 네, 그 다음 뽑아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민지가 한번 네. 6번인가 9번인가? 9번! 일단 9번 있으신 분! 9번. 혹시 9번 없으시면 6번! 6번! 6번. 아 없어요. 너무 안 됐어요. 날씨가 아, 많이 더워요. 무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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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연? 94번? 94번? 아 오늘 민지 언니 운명이 없나 봐요. 집에 가지마 베이베. 네? 과연 무엇이야? 뭐예요? 엄마 아, 58번? 없어! 아 민지 언니! 58번 고객님! 장사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수집하시나봐요. 다음 고객님 띵동 또 왔어 어떡해. 64번 64번 고객님 넘어갈게요. 다른 멤버 먼저 뽑을까요? 2번 창고로 와주세요. 64번 고객님 나도 번호표를 뽑을 걸 그랬다. 들리신다면 시작. 띵동 땡동 34번 고객님. 어 그런 격렬한 리액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네, 담비 같은 리액션이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네, 단번에. 저희 이쁜 사진 책임져 주시는 아, 그럼요. 우리 민지야 바로 지금 게임을 뽑아볼까요? 지금 나오시는 동안에. 아 너무 좋아지신다. 야 네, 뽑아주세요. 아니 가리가 딱 말을 하면 우리 팬 여러분과 우리 민지가 만약에 치킨 하면은 뭐 네네 치킨 뭐 BHC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한번 우리 가리가 문제 내주세요. 아, 해주셔야 돼요. 먹을 거에 일가견이 있는 제가 일단은 1단계 쉬운 걸로 피자 한번 가겠습니다. 피자. 아 너무 떨려. 지금 yes.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해. 네 돌아가서 말씀 못하시면은 네. 지는 걸로. 아 그럼 누구 먼저 하나요? 피자를 가위가위보로 해서 이 사람이 먼저 오케이. 가위가위보! 우리 와 언니 먼저 말씀하시자. 미스터 피자. 아! 미스터 피자. 민자님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피자! 와, 맛있지 맛있지. 피자 헤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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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의 땅. 어, 아, 피자의 땅. 전문 영어도 나오기 시작했어. 아까 피자. 오, 피자 스쿨. 피자 스쿨. 피자 마루. 와. 피자 마루.
너무 잘하는데요? 오피 오피 59 59 59살 피자 피자 오구 피자 오케이 인정 봐 5 3 2 공피 포기하지 마 맞아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와. 너무 잘한다.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아, 근데 진짜 생각나는 게 없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제 두 명이 남았네요. 네. 덥죠? 언니. 많이 더우신가 봐요. 또리가 나 됐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갑자기요? 너의 친구가 있는 곳이잖아. 어. 조용히 하세요. 알았어? 네, 그 다음에 다음 뽑아볼까요? 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조금만 네, 기다려요. 이거 뭐였지? 어. 조금만 기다려요. 이거 음악 중심인가요? 아, 뮤직뱅크. 뮤직뱅크. 아, 죄송합니다. 또 케이비에스. 역시 일단 열어봐. 많이 나가본 적이 없어.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오케이. 그럼 우리 가은이가 한번 해볼까요? 아, 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뽑아볼까요? 꽃기판이 여기 번호를 한번 뽑아볼까요? 꽃기판이 번호가? 네. 핫! 여기 0? 핫! 나의 신의 손으로 15번! 15번 계신가요?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이다도 오. 자, 과연 11번 계시나요? 11번 남으세요. 아, 네. 가을 언니의 운명의 상대는 누가 될 것인지. 굉장히 치열한 선택이에요. 우리 팬분이 한 번. 오케이. 민트. 핫.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글자 퀴즈. 네 글자 퀴즈. 제시한 거를 맞추면서. 맞아요. 그게 뭐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글자 퀴즈는 일단 그 만약에 제가 예시를 드려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모나 하시면 그 뒷부분 단어를 맞는 말을 맞추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오케이 리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또 한 번 더 몇 번 이렇게 그 재미있게 연습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키키 와이 키키 와이 팔 와이 키키 아 인상 네 그런 식으로 와이 하면은 파이 오는데 누구세요? 와이 파이 생각 못했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잘 맞추시는데 약간 우리 팬 여러분의 파이팅. 도움을 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네. 파이팅!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일단 맞추시려고 하시면 이제 저요라고 손을 드시고 저요! 네. 맞추시면 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년! 저요! 월일! 오! 좋아! 빨라요 빨라요. 1대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나 자꾸 잘못도가 생년필 생각했어. 두 글자 무조건 네 글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갈게요. 두 번째 문제. 발이. 저요. 제시오. 발이? 아 잠깐만. 발이가 뭐야?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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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스파. 어 예. 발이 스파. 발이 스파. 어렵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쉬운 걸로 갈게요. 블루! 자야! 가을에 정말했다. 오션? 블루 오션? 블루 오션? 고유명사 안 될게요. 약간 고유명사 좀 살짝 추가할게요. 팬분! 가볼까요? 블루! 자요! 턴트! 블루! 아니 이게 바로 그게 블루투스 블루투스 아 블루투스 블루투스 네 정답이에요. 블루투스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네 아,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2대 1인가요? 네. 아 나 블루 정생할 뻔했어. 자 그 다음에 좀 쉬운 걸로 진짜 쉬운 걸로 갈게요. 쉬운 걸로 대한 저요 나 민구 예 오케이 몇 점 있어? 3대 1? 어. 좀 어려운 걸로 갈까요 그러면? 오케이 okay. 발레 저요! 파킹 오 정답 어? 오. 오. 여러분 이거 찍어야 돼요 빨리 찍어야 돼요. 나 발레 전공인 줄 알았는데 발레리나 전공 나 발레 지휘할까 했어. 발레리나 학습? 주도 학습인지 주도 학습 주도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습 주도 학습? 학습 주도 학습 하나 더 봅시다. 학습 활동 학습 활동 어 학습 활동은 정답. 오케이. 와 이거 지금 어려웠다. 몇 대 몇이에요? 지금 5대 2인데 문주 언니한테 특별히 기회를 주기 위해서 2점 걸고 갈게요. 어? 내가 2점도 주는 거 아니야? 3점 걸고 가겠습니다. 아니 2점 걸고 할게요. 2점 걸고. 아 그래? 아니 무조건 문주 언니가 0을 써봤자 답은 똑같아요. 좋았어.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 뭐 있을까? 나무 저요 뭐 있지? 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꾸 불러 놓고 자꾸 생각해요. 아 이해합니다. 나무 나무 뭐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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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보 나무 늘보 정답 정답이에요. 하지만 5대 4로 팬분이 이겼습니다. 예 아까워요. 역전승을 노렸었는데 굉장히 아쉽네요. 자 다음에는 저희가 베이글에서만 만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카구팔로다가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카구팔로 아셨죠? 문전이 장기 생겼어요. 그 베그 총소리 듣고 맞추기. 아 언니 언니 그러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번호를 먼저 뽑도록 할까요? 우리 팬분 민전님 번호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게임 뽑아볼까요? 네 그럼 게임 하나밖에 안 남았죠? 아, 그러면 게임이 뭔지 한번 볼게요. 과연 아하 참참참 왠지 모르게 실망하시다. 내 방향으로 참참참 피한 횟수 카운트에서 많이 피한 사람이 윈. 아 이건 완전 운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일단 참참참 해서 그러면 누가 먼저 선방할까요? 그러면 우리 축하드립니다. 자, 참참참을 그러면 제가 먼저 선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피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한번 연습 게임 가볼까요? 연습 게임? 혹시 중간 있나요? 중간? 그냥 좌우로만 할까요? 좌우 위, 위 아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피해서 되고 뭔지 아시죠? 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연습 게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할게요. 잘 피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천천히 해드릴 거예요. 저는 그냥 참참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이제 할게요. 거의 반성이 안 되는데 피해 버렸어요. 공격이어서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시, 다시. 본 게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게임이 네. 본 게임인가요? 아, 이제 본 게임이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횟수로 그럼 세 주세요. 피한 세 번을
세 번. 응, 네. 세 번을 먼저 피하신 분은 우리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잘 피하셔야 돼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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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대 0. 1대 0. 네. 공격해 주세요. 참. 척. 아, 맞아. 2대 0. 한 번 더 세 번. 오케이,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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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3대 0으로 지연이가 졌어요.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정설님 High five. 아직 선물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아직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여러분 많이 더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빨리. 그러면 그 입장 번호 제비 뽑기를 해서 이렇게 그 뭐지 폴라로이드가 폴라로이드. 저희가 폴라로이드 선물을 미리 찍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번호를 하면은 오늘 뽑히신 팬분께는 저희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폴라로이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있어요. 투척. 그럼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진짜요? 아까 뽑혔던 분은 못 뽑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사진 여기 안에 있어요. 다 다시 넣어주세요. 다 넣어요? 네. 두 번 걸리는 당신은 최고의 행운아. 두 분 네 개 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가을이부터 쭉 뽑아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안에 걸 좀 뽑아볼게요. 네, 과연 몇 번? 83번. 83번 계시나요? 우와! 나오세요. 우리 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와! 축하, 축하. 하나 드리는 걸로. 그리고 우리 민지양 뽑아주세요. 눈 깜빡 뽑아주세요. 우와, 나 금손이야. 우리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멀리 34번. 34번. 언니. 언니. 안 계세요. 사진. 자, 우리 민지 한 번 더 뽑아주세요. 자, 몇 번입니까? 6번 또는 9번. 아까 또 없었다고. 없었어요. 9번 나왔어요. 민지 언니 운명이었습니다.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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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8번.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아, 없어요. 먼저 우리 선물 드릴까요? 너무 축하해! 축하합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94번. 94번. 와! 우리 팬분! 와, 축하드립니다. 종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저는 72번. 72번 우리 팬분 계시나요? 아, 안 계시네. 자, 다시 뽑을게요. 네, 다시 뽑아주세요. 뒤덮치 걸고. 24번 계시나요? 24번 우리 팬 여러분 계신가요? 오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자, 뽑힐 때까지 뽑을 거예요. 뚜루뚜루뚜. 2번 97번. 아까 없었죠? 어? 계속 있었어요? 와! 우리 다리도 한번 더 많이 좀 들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줄이가 꼬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다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84번. 오! 한 발 뽑혔어. 근데 골고루 뽑혔어.
기회가 더 있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과연 93번 혹시 계시나요? 93번 안 계시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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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남은 사진 기다려 봐. 23번. 나 23번. 안 계시나요? 24번. 오케이. 57번. 계속해요? 아, 안 계신다. 오케이. 몇 개 뽑으신 거죠? 네. 자, 몇 번입니까? 47번! 47번! 골라주세요. 네, 아, 오케이. 골라주세요.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유랑.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옆으로 가요. 빠르게 우리 다리가 뽑아주세요. 얍, 얍. 두두두두. 65번. 65번. 빠르게요. 제가 두 개를 뽑았어요. 복권 번호 같아. 복권 번호 같아. 다음은 39번. 39번. 39번 고객님. 39번 왔고요. 안 계시면 하나 한번 더 뽑을게요. 57번. 57번. 우리 57번 세 분 계시나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번호 아까워 아까워. 몇 번이? 80번. 80번. 안 계세요. 왜 이렇게 안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86번 아까 했죠? 40번 했는데. 어, 18. 18번. 와,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학교 갔다가 왔다고 하셨어요? 네, 편집도 하셨어요? 오늘 방학 있지 않아요? 방학 했어요? 봐봐. 저 다음 주에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민지가 한 번 더 뽑아주세요. 네. 이번에 한 번에 뽑을 수 있게. 제발. 제발. Please. 자, 여러 개 뽑아주세요. 이렇게 바로. 따단 19번. 19번. 아. 어, 19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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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자, 없었고. 안 계시고요. 안 계시고. 빠른 쓰게. 예. 쓰겜. 35번! 35번! 오! 와! 남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선물이 한 가지 더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드리려고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요.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꿀밤이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더욱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약간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 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네. 저희끼리요? 아, 저희끼리가 아, 그래요? 어, 게임이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이번에는 저희 애정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소지품 티셔츠가 있어요. 저희가 입었던 프로필 촬영할 때도. 아, 혹시 저희 흰 티에 까만색 청바지 입은 사진 보셨나요? 까만색 청바지가 아니고요. 그냥 청바지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쪽이 아무튼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티셔츠예요. 근데 티셔츠가 이제 흰 티도 있고 이제 크롭티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다 사인을 해놨어요. 해놨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대신 이번에는 저희가 손가락에 인주를 붙이고 코끼리 코 열 바퀴를 돈 다음에 저기 번호에 찍으면 갑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촬영만 해주시면 알았습니다. 18번 나왔고요. 네, 그래서 한번 42번 나왔습니다. 자, 말만 해봐요. 자, 말, 해봐요. 자, 여러분 한 번호 좀 한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각자 번호 몇 번이요? 5번. 네, 70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자, 다들 코끼리부터 갈까요? 매지가이 갈게요. 자, 네, 이거는 자,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우리 젊은 피 드릴게요. 젊은 피! 젊은 피 막내! 우리 막내를 맞춰! 난 아니야. 해봅시다. 그 치마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거 네, 우리 세민이가 한번 자, 우리 번호를 막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허리는 너무 숙이지 마세요. 10바퀴를 돌리면 돼요. 그래서 네, 그냥 그대로 두세요. 10바퀴 인주 언니들 얼굴에 찍으면 안 돼요. 아, 네, 피하고요. 자, 세민이 조심해서 돌아요. 세게 네. 네. 어,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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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야, 야, 야. 뒤로, 뒤로 갈까요? 뒤로. 자, 세민이는 14바퀴 도는 걸로. 오케이. 나이만큼 돌게요, 지현이. 죄송해요. 지현이 25바퀴 도실게요. 25시요? 24바퀴 도실게요. 저희 친합니다. 숙소 가서 맞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어떤 걸 뽑아야 될지 정말 고민되네요. 아, 42번, 13번. 자, 매지가이 8번, 매지가이. 33번, 83번, 84번. 8번. 83번. 오케이. 자, 세민 씨, 10바퀴, 10바퀴를 정확히 돌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갈게요. 조심. 시작. 하나, 둘, 셋. 불안불안하죠? 네. 태국을 치면 안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두, 구두 조심. 아홉, 열. 열 됐어요? Let's go! Play! 아, 내가 옆에서 뒤에서 잡아줄게. 조심해. 자, 찍었어? 뭐죠? 아니, 맨 처음 찍은 부분으로. 43번. 43번. 혹시 없으면 한 번 더 줄게요. 아니야, 없으면 주세요. 자, 아니, 잠깐만. 그러면 43번을 비껴가 47번.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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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6번 있으세요, 46번. 야, 뒤에서 잡을게. 네, 46번.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그리면 돼요, 소빈이? 와우, 저렇게 하면 되나요? 네, 현실부터 나왔죠? 예. 멀미약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멀미약 축하드립니다. 아, 스탑. 아, 제가 돌아요. 아, 아, 제가 돌 거예요. 아, 나, 나 내가 잡아줄 거예요. 나이스님이에요, 나이스. 내가 잡아줄게. 멀미가 납니다. 네. 마이크를 대드릴게요. 아, 네. 너무 걱정. 아, 여러분 너무 컸죠? 아,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엔양이 할 건데요. 자, 우리 아까 우리 46번이셨나요? 47번이셨나요? 어디 갔지? 46번? 7번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근데 앞으로 만약에 만약에 그 우리 엔양이 안 계시는 43번을 뽑았어요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윗분으로 한번 드리는 걸로 이제 규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아,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보고 찍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보고 찍는 게 정말 불가능해요. 자, 왜냐면 정말 불가능해요. SIS는 할 수 있어요. 보고 찍으셔야 돼요. 자, 근데 승현이 지금 눈빛 보이세요? 눈빛? 번호 어필해 주세요, 여러분. 승현이는 어지러움도 참고 찍으래요. 너무 열심히 돌지. 자, 돌게요. 시작. 하나, 벌써 왔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됐어요? 몇 번, 몇 번! 8번! 아, 19번! 19번 위에! 오! 19번 있으세요? 나오셨어요. 19번? 와! 저기. 네, 19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되게 대박. 오늘 선물 다 가져.
지금 아 이거 붙이면 안 돼. 아 네? 아 네 하트를 그렸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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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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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다음 내가 찍을 수 있을까? 네, 다음은 우리 가을이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할 수 있죠? 우리 가을이 많이 걱정되거든요. 잘 묶어주세요. 안 들고도 못 찍어요. 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가을이 잘 우리 팬분들 지금 한번 어필을 해주세요. 20번 1번 몇 번? 28번 뽑아주세요. 자 한번 잘 뽑아주세요. 자 우리 가을이 들었죠? 자, 우리 팬분이 자원하시는 자, 가을이 돌독하겠습니다. 찍었어요? 찍었어요? 손가락에? 저 BGM 생각했어요. 갈게요. 제가 뒤에서 잡아줘. 자, 천천히 들어와요. 하나, 시작. 하나. 세상은 요지겨. 요지겨 속이다. 다섯, 여섯. 빙글, 빙글. 여덟. 뱅, 뱅. 아홉, 열.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저희 절대 뭐 먹은 거 아니에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네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다음에 멀미가 필요해. 멀미야. 자 민재 언니 나이 순대로 담요 이거 드릴게요. 아연 언니 담요 먼저 둘렀을 때 아는 먼저 갈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애써 오케이. 붙어. 우리 민지가 뽑았으면 하는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48번 52번 그 다음에 83번 네? 지금 62번 10번 1번 아 좀 밑에도 어려워요. 제가 너무 짜리. 그러면 이번에는 뒤집어서 한번 해보도록. 오 좋아요 좋아요. 네, 갑자기 자, 우리 민지야 우리 이제 약간 밑에 뒷번호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 뒤질게요. 위로 조금만 노려주세요.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후쳐가는 것 같은데. 68번! 와 찍었어! 아 진짜 68번!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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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언니! 오케이! 능력자! 나만 저렇게 막 비교한 거야? 우리 세빈이 덕분에 재밌었어요. 자 우리 민지 양은 좀 선물 드릴까요? 우리 팬 여러분들? 네! 아니 나는 돌았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일로 감사합니다. 갔는데 아니 이게 원래 돌고 너 바로 뛰어들어야지 딱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뛰어들 수가 있으면 안 돼요. 아 역시 예능정신 아주 좋아요. 아~ 네. 우리 희미 선배님 선배님 맛있다. 네 자 그 다음 우리 달량이 한번 가볼게요. 네. 또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뒤집어서 할게요. 네 이번에는 달량가요? 네, 한번 번호를 어필해주세요. 번호 어필 12번 48번 18번 42번 제발 42번 뽑아달라고. 40번대가 좀 많아요. 갈게요. 40번대가 우리 69 여기 있습니다. 이쯤입니다. 자 요이 Let's go 열방이 시험 절명 안 돼요. 요이
안 계시죠? 49번인가요? 그 옆에 그 옆에 그 위에 44번 44번 안 계시면 그 옆에 48번 48번 와 대박 그렇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지혜 언니 어 이제 내 차례군요 지혜스 지혜스 언니는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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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세요? 네? 아 열 바퀴 돌고 한 발로 한 발로 열 바퀴를 아, 턴으로 턴으로 열 바퀴 이거 자 몇 번 갈까요 여러분? 지원이 1번 12번 52번 71번 71번 있고요 18번 몇 번이세요? 19번 1번 간단히 외치십니다 우리 지금 30번 때도 하나도 없고요 여기 뒤쪽에도 없어요 70번 때도 없어요 몇 번? 79번 80 83번 30 몇 번? 8번 88번 30번 때도 몇 번? 38번 40번 때도 아니, 많이 아래쪽 없대요 아래쪽 40이 걸로 할게요 아래쪽을 그러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우리 이제 옆으로 해보자 옆으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믿는데요 지은님 믿으신대요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 1번 가자 가자 자, 갈까요? 그 뒷번호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뒷번호 71 70번대가 좀 많고요 79번 오케이 73번 38번 갈까요? 83번 83번 오케이 자 시작 하나 굉장히 멋있어요. 남달라, 남달라. T-shirt.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너무너무 못 뽑아드린 분들 너무너무 죄송한데.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네. 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자, 더크아티 되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아, 저희가 후끈후끈거리나요? 네. 자, 너무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일단 저희가 준비한 꿀밤 파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나 아빠. 네. 조금 더 아쉬운 표정. 아, 제가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을 눈에 넣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막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더우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너무 잘 참여해주시고 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이제 너무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천천히 더 오래 일부러 더 진행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저희가 더 만날 날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니까요. 저희 항상 SIS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곧 나올 2집 앨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다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마디씩 네,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희 그 너무 폭살이 나죠. 눈물 나오신 거 아니에요? 목이 메었어. 네, 우선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래 기다린 만큼 빨리 예쁜 모습으로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빈님. 네, 오늘 꿀밤 이렇게 많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집 앨범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매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는 SIS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너무 더웠는데 여러분 하늘 보세요. 달 더 겁나 예뻐요. 달이 동그래요. 달이 진짜 오늘 우와. 어디요? 다리 붙여요. 와, 아, 아, 난만적이야. 아, 아무튼 이렇게 소원을 빌어요.
이렇게 예쁜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감사드렸고 꿀밤 파티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의 더 많은 예쁜 모습들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우리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팬 여러분들께 여러모로 죄송한 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꾹 참고 기다려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더 좋은 노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습하고 활동할 테니까요.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금방 딱 앞에 나타나서 이쁜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진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대로 팬 여러분들과 헤어지기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작은 이벤트로 이제 하이터치 이벤트를 잠깐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기 뒤쪽 정원에서 진행할 건데 저희가 이동하고 나면 저희 스태프 언니, 우리 매니저님들의 그 통솔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저희 짝에서 만나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쉬워서 너무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더우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여름 감기도 조심하시고, 네. 집 머신 분들 조심히 다시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